리슨 20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예. Q&A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죠. 또 부담감도 한편으로는 있어서 늘 똑같이 이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막 엄청 기쁘지도 엄청 뭐 다운되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니야. 또 이제 잘 될 때니까 항상 잘 될 때는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 언제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는 왜 없는 거야? 저는 없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10만도 축하드리고 애기 아빠가 지금 아내랑 결혼? 돼? 돈 많고 착하고 이쁘고 카리나가 당연히 닭 전 아닌가요? 전 지금 와이프랑 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논란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카리나라는 가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까? 카리나라는 가수분이 다니는 샵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시끄러운 거. 누구냐 물어봤더니 카리나라 하더라고요. 썩 좋지 않은 뭐 그런 인사. 너무 그런 거. 이거 잘 편집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블리스님 곧 애기 아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태명은 코어예요, 코어. 코어 운동을 한다면 몇 살 때부터? 전 가능한! 빨리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당연히 헬스 이런 게 아니고 축구,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그런 약간 마이너한 스포츠는 안 했으면 진짜 스포츠 같은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던, 뛰어다니던.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와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버셨나요? 큰 돈을 벌었다면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큰 돈을 벌려면 나쁜 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네요. 큰 돈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트에 가서 숯불 한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서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날 다 구워 먹는 게 정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5, 6년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네.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어디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목욕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목욕탕에서 할아버지가 오시는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어휴 전에 몸이 좋구먼 갑자기 오더니 구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백발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그래서 빨개 벗고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이게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네. 그 기억이 제일 기분 좋았고 뭔가 뜻깊은 기억이지 않나. 야, 내가 그래도 좀 방향을 참 잘 잡고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블리스님 20만 축하드립니다. 네, 매드오션 영역으로 불리는 운동 유튜버로 전향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엘리트 코스를 제 스스로는 밟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그 가고 싶어하는 모든 데를 다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교육 제도 속에서 훌륭한 부속품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제 삶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사장이 아닌 한은 내가 나중에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 직장 상사가 그만둬라 했을 때 과연 나의 다음 스텝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때려치고 나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유튜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번 취미를 업으로 해봐? 이러면서 했죠.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외국 논문을 보시는 건가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도 유튜브에 검색해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서 뭔가 의문이 듭니다. 요즘 고민하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고관절 신전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저도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저도 조회수가 높은 거나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부터 봐요. 그렇게 이제 정보를 대충 취합해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해봐요. 내가 해보고 정리한 다음에 나만의 정보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좋은 직업인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해보는 과정이 없으면 정보는 인터넷에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아. 적용할 줄 모르는 정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인 거거든요. 2분할이 좋다, 3분할이 좋다, 뭐 5분할이 좋다, 내추럴은 뭐 2분할이다, 무분할이다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거든요. 내가 해보고 내가 맞는 정보가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잘 달지 않는 댓글 중에 하나가 고민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댓글은 사실 답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댓글들은 가급적이면 전 답변을 안 달려고 말 좀 해봐라. 진짜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하고 하루가 힘듭니다. 일까지 나버릴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제가 세미나 할 때 피로에 대해 저항하는 법 수업을 하긴 하는데 딱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하기 싫은 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체력이 느는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체력이 느는 운동이 뭐지? 라고 일단 생각이 들 거고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늘지 않는다. 술을 약간 드시는 느낌. 뭐 저한테 훈수 받으려고 질문인 것 같아. 운동을 일주일에 6일 이상 하는 것보다 4일만 하는 게 금방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번을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도 있고 여섯 번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도대체 앞에 어떤 맥락이 숨겨져 있는가 그냥 해보고 자기가 좋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섯 번 하는 거고요. 미니멀하게 하면서 최대 효과를 내고 싶어 네 번 하는 거고요. 제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가 답변이라서 그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금 드린 질문이랑 전에 드렸던 질문들은 글리스님이 고르신 질문인데요? 왜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고? 아, 너무 꼰대인가? 3대 중량을 위해 필요한 영양제가 궁금합니다. 카페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영양제는 우선순위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면, 식사,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영양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필요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 다 저희가 보충제 회사에 속는 카페인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끝도 없이 나오겠네요. 뭐 크레아틴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베탈라인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날 운동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기본을 지키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8시간 자기, 식단 잘 지키기, 훈련할 때 휴대폰 안 만지고 집중하기 뭐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운동과 관련한 궁극적인 꿈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냥 저의 운동에 관한 목표는 7, 80살에도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전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 많이 투자를 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며 살고 싶은 게 저의 운동에 있어서 목적입니다. 이게 기회가 한번 주어졌어요. 네.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쪽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이세요? 맨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기계공고나 상업고 이런 걸 갈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배운 다음에 마스터가 될 거예요. 장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좀 꿈이에요. 저는 하나만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칼 만드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칼만 평생 만들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딱 요거 두 개. 진짜 이것만 잘해가지고 요거만 다 하고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20만 됐어요. 이 영상이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면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건을 정말로 싸게 팔면은 구독자분들이 윈을 하는 구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할인 어떻습니까? 50% 할인이요? 50% 할인해도 파는 사람들은 원가가 50% 이하여서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의 손해는 좀 감수해야 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이야 50%?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사족을 달아서 그러는데 50%를 팔... 야 이게 되나?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야 50%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시간 많이 못 드리고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판매를 시작해요. 딱 5시간만 50% 하는 거야. 좋았어! 깜짝 말이 놀랐어. 5시간 너무 긴가? 3시간만 5시간? 딱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0% 진행시켜. 대신 조건 하나만 들어주세요. 후기만 제발 써주세요. 후기 써줘야 다음번에 팔 때 좀 잘 팔 수 있어서 후기엔 남기기. 20만 이거는 진짜 이벤트니까 제가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게요.